최선을 다하십시오. 51일 동안은 모든 사회생활 다 끊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또 너무 열심히 이때까지 해왔던 분은 약간 지칠 수 있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하시면, 특히 2차 과목은 지금 점수 17.5점 정도만 나오면 적정한 점수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저도 시험을 두 번 합격했는데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니까 17.5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모의고사 10회분만 풀어보고 왜 틀리는지 확인 다 하니까 나중에 100점 받았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의고사 수준이 기출문제하고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4회차는 좀 어렵게 냈습니다. 1, 2회차는 거의 기출문제 수준이니까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너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하고 중요도하고는 달라요.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20번에 있습니다. 20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0번에 보면 업무정지 사유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이렇게 15개입니다. 15개인데 이거 인터넷에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법률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이 앞에 5개가 6개월이고요. 나머지 9개는 3개월이고요. 맨 마지막에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왜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을 정했냐 하면은,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또는 빼줄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줄 수 있고, 더하면은 9개월이고 빼주면 3개월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만약 구체적 기준 6개월이라면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라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0.5개월을 더해주거나 또는 0.5개월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1.5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또는 15일 한 달이니까 0.5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겠죠. 만약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라면. 자, 그래서 이 구체적 기준을 묻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 쌍방 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 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은 3개월이고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거짓 정보 공개 6개월 맞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맞고,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인장 등록 위반 3개월 다 맞네요. 답 5번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15개.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최고 많이 나올 때 딱 한 번, 세 번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회원 300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 도에서 20인 이상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600명이고요. 600명 중에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민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3번이 삭제됐습니다. 옛날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방 PC 버전. 한방 스마트폰 어플은 예, 이게 정보망이 아니고요.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1번에 보면 지체 없이 보고가 있고 2번에 보면은 자격취소의 경우 5일 이내 보고가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보고는 보고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7번에 따라서 답 3번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의사에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없고 인가라는 말 오직 한 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 오직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 승인, 보고, 신고는 많이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교육공개사는 소속공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을 게시해야 된다. 3본 게시가 아니라 원본 게시다. 게시해야 될 거 네 가지 몇 등 했는지 등수 보자. 몇 등 했는지 등수 보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 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네 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4번 X.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는 거 맞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예,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휴업신고는 등록증 4번 첨부가 아니라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27번에 보시면 51번에 27번에 보면은 원본입니다. 51번에 27번에 보면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원본이죠. 4번은 4번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휴업신고할 때 원본 반납하고 업무 안 할 거니까 폐업도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모두.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게 세 개. 틀린 걸 고른 게 아니고 옳은 걸 고르네. 옳든 틀리든 다 세 개씩이죠. 옳은 것은 3, 4, 5번 세 개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벌칙에 관해서 옳은 것. 벌칙 시험에 두 문제 평균 출제된다고 했죠. 단순히 암기할 내용입니다. 1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게 6월 이하인데 3개월, 1개월, 6개월 구체적 기준이 있었죠. 이 구체적 기준은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이거 확실하게 모르면 이건 답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정답이 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9번의 1번. 2번도 기출문제 지문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쉽게는 안 내겠죠. 무등록,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편의상 쓰는 말입니다. 우리 법에 무등록업자니 무등록 개업공개사니 이런 말은 안 나오죠.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편의상 무등록업자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이 정답이네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름하여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하고는 다르죠.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양벌 규정인데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즉 만약에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직원이 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이 똑같이 천만 원 벌금 받는 게 아니라 천만 원 이하니까 백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오십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요. 아예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2분의 1을 감경하는 게 아니고요. 20번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직접거래 매무수거 관직상투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벌칙 부분을. 20번에 답 4번입니다.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안 가도 되고요. 해제신고서 제출하러 안 가도 됩니다. 시스템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서 작성했다고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진 않죠. 등기 신청은 해야 됩니다. 따로.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후가 아니라 등기 신청 전후 때문에 틀렸습니다.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5번에 있나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해가지고 맨 마지막 별표에 보니까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돼 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5번 맨 밑에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후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 보고해야 된다. X죠. 매월 1회가 아니라 신고 내용,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0번에 보면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보고.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그냥 보고하라고 되어 있지 매월 1회, 2회 이런 말 없다고요.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매월이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인데 5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된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답인데요. 즉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보유신고 또는 토지취득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전송이 팩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2번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것. 시험에 나왔던 게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게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휴업신고.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폐업신고.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이거는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이거는 희박한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전자문서로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법조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제가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자꾸 그렇게 파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그래서 시험에 낼 확률은 좀 희박하고요. 어쨌든 없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수험생과 합격생의 차이점입니다. 합격하는 분은 하고 수험생의 차이. 해마다 시험만 보는 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자꾸 보고 있다고요. 어려운 것만 그러지 마시라고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면적도 변경 없는데 가격이 변경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증정 신청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증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이 없고 신고 필증에 증정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이 여섯 개는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22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23번입니다. 농지법. 공법에서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데요. 공법에서 최고 중요한 파트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세 개에서 16문제 나와요. 공부할 분량이 최고 적어요. 거기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최고 안 중요하다고요. 공부할 내용에 비해서 1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두 달 강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달 넘게 하죠. 근데 시험에 12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농지법. 두 문제지만 중요하다고요. 주말 체험용농은 1번 세대원 전부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된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하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 체험용농 전부 다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한다. 3번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의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인데 1년 농사짓고 있는 사이에 논을 팔아먹어도 남은 기간 2년 동안 계속 농사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2년 농사짓고 3년 차에 나가면서 새 주인한테
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보증금이나 이런 거 승계되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5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8년. 8년 동안 재촌 작용하다 8년 이상 이농하는 경우에는 만재금일 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년은 어디에 나오냐면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농사 못 지을 경우에는 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죠. 그건 5년입니다. 5년, 8년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답 5번입니다. 24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옛날에 2017년도에 이게 통폐합됐는데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었을 때는 토지만 신고하고 허가받았습니다. 토지만. 지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따라서 1번에 건축물 허가 신고 대상 아니다. X.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2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3번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4번도 토지만 허가받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개월 4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2, 13에 있습니다. 12번에 보니까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3번 시도의사가 제출일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24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출제되는 파트잖아요. 작년에 올해 출제된다라고 예고만 돼 있고 몇 문제 출제되는지는 없어요. 규정이.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매 회마다 두 문제씩 내놨어요. 두 문제씩. 1회 두 문제고 지금 또 두 문제째입니다. 25번. 공동중개 이건 어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거기 자주 하는 질문을 읽어보시면 한 문제 맞춥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거 제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거 강의하려고 일부러 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회원가입도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다 받아봤어요. 공인인증서까지 어떻게 하는지 실제 실현을 다 해봤어요. 제가 또 실무교육하면서 이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하니까 반발하더라고. 난 불편해 죽겠다. 불안하다. 정보 유출될지 네가 안전한 거 어떻게 확인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안전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러면 누가 위험한데 계약서 이거 전자계약하라면 안 되겠죠. 시험에 나오면 연세 드신 분 짜증내더라고. 이거 하니까 나는 절대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거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여기 대전에 저기 대전 유성 지나서 그게 무슨 얘기지 역 근처에 제 후배 그 지금 한 명 중개업 하고 있는데 이거 세 명이나 세 건이나 이 시스템에 보면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회원 전자계약서 작성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떠요. 그 동 치면은 그 전화 와가지고 세 건 했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아이디는 공인인증서는 받아 놓으시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손님이 하자고 하면 할 준비는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시 각 개업공개사 중 1명만 전자계약 시스템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1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도 모두 다 서명 날인 하는 것처럼 모두 다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틀렸고 2번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니까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물론 됩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신분은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다만 휴대전화 인증 및 신분증 촬영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을 강화하는 거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본인 신분증 확인 안 해도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진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추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26번 또 기출문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즉 우리 서브노트 요약집을 보면 나와 있는데 기본 확인 요약집 99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서브노트 요약집 99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네요. 99페이지가 아니고 103페이지 103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이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구분하고 이거 서식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걸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죠. 그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의 취지가 기출문제인데 26번 이게 뭡니까?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인 것은 이 말이죠? 개업공개사가 조사할 게 아니, 그러면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적어야 된다 이 뜻이라고 취지가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조사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 아예 조사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데 조사하긴 하는데 아 기재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확인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답이 1번입니다. 단독 경보인 감지기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지 안 들어가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죠. 1번입니다. 즉 세부 확인 사항은 이 말이라고 이 문제의 취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인 것은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에 1번 27번 기출문제입니다. 27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증금을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겁니다. 월세로 돌리려면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기준금리가 1.5%니까 더하기 3.5% 하면은 5%입니다. 1할이면 10%입니다. 낮은 거니까 5%가 되겠죠. 3천만 원에 5% 하면 얼마입니까? 535, 150만 원이고 1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주택의 경우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월차임 전환율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은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7번에 답 1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27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